네, 이번 시간에는 캐스케이드의 다이렉트 로케이션처럼 한 축으로 일정하게 원하는 시간만큼 이동시키는 이미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매 프레임 이동하는 구간을 컨트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쉐입 로케이션을 합니다. 자, 쉐입 로케이션에서 어떤 로케이션도 상관없어요. 모양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단순히 레디우스나 크기를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옵셋 모드에서 디폴트, 그리고 이 옵셋의 X, Y, Z축의 한 축을 움직이면 됩니다. 자, 먼저 그 한 축을 움직이기 위해서 make 벡터로 만들고 자, Z축을 움직여 볼게요. 플러프롬 커브로 0에서는 0, 그리고 마지막에 0.5초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0에서 1까지가 있는데 일부러 0에서 0.5초까지만 올라가고 100cm까지만 올라가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다시피 Z축으로 0.5초에 타임라인 0.5초에서 1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축이든 상관없이 make float로 각 축 값을 따로 만질 수 있게 하고 플럼 커브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옵셋 값으로 만지면 되고요. 쉐이프 로케이션에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쉐이프 로케이션이 파티클 업데이트 스테이지에 존재해야 메프레임 업데이트가 그래프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파티클 스푼에서 위치하고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